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인이에요. 온인이의 렌즈 픽. 오늘 오즈 픽 두 번째 주인공은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눈에 생기를 가득 불어 넣어주는 바로 하파크리스틴의 원앤온리 크리스틴. 요즘 또 하파크리스틴 렌즈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뭘 소개해드려야 되지? 하다가 아무래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렌즈 추천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 원앤온리 시리즈를 픽해서 리뷰해보려고 해요. 일단 원앤온리는 원앤온리 일단 요 녀석들은 그레이랑 브라운 두 컬러로 원데이 제품이랑 한 달용 제품으로 나눠져서 나오는데 이 브라운 컬러는 직경이 더 큰 플러스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플러스 총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 원앤온리 크리스틴 그레이. 과하지 않고 섬세한 그래픽에 그레이 컬러가 그대로 담긴 녀석. 렌즈 착용 전인 랫눈. 빨리 착용해볼게요. 우선 제일 좋았던 점은 눈에 찰싹 붙어서 착용감이 정말 좋고 자연스러우면서 그윽한 눈동자로 만들어줘요. 직경 사이즈도 적당한 13mm. 렌즈 안쪽 초승달 모양 패턴이 눈을 더 영롱하게 보이게 해줘요. 패턴 방향이 달라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맞춰주는 게 더 예뻤어요. 이게 오늘처럼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에도 찰떡이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좋은 그레이 렌즈라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원앤온리 크리스틴 브라운. 진한 브라운 컬러의 서클링, 안쪽은 부드러운 투톤 브라운. 브라운 컬러는 확실히 더 자연스럽고 선명한 발색에 뭔가 되게 똘망똘망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렌즈 착용하지 않은 쪽이랑 비교해볼게요. 자연스럽고 섬세한 그래픽이랑 눈동자가 또렷해 보이는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 바깥쪽 테두리가 더 선명하고 대비가 두드러져서 또렷하게 보이기는 해주지만 전반적으로 눈동자가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연스럽고 똘망똘망 빛나는 눈동자로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착용감도 굿! 원앤온리 크리스틴 브라운 플러스. 같은 브라운인데 크기만 좀 더 커졌어요. 먼저 브라운이랑 브라운 플러스를 비교해 볼게요. 사실 렌즈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착용하고 나면은 확실히 달라요. 크기가 달라져서 착용감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큰 차이는 없이 편안했어요. 플러스 사이즈는 브라운 컬러만 있고 원슬리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즈픽 두 번째 주인공 하파크리스틴 온앤온리 리뷰 끝! 더 많은 착용 사진들은 인스타로 보러 와주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렌즈들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참고해서 촬영해볼게요. 다음 오즈픽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